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큐닉스 게이밍 모니터 QX24T1입니다. 24인치 게이밍 모니터고요. 모니터 겉박스에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사양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리얼 144 무결점 제품입니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드디어 제품을 꺼냅니다. 스티로폼으로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꺼냈고요. 구성품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모니터 스탠드입니다. DP 케이블입니다. 전원 케이블. 스탠드 4개고요. 아답터입니다. 조립나사, 나사캡, 드라이버입니다. 이렇게 품질 보증서도 있습니다. 모니터 본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본체와 구성품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구성품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품을 모두 나열해 보았고요. 구성품 중에서 정말 좋았던 게 드라이버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조립할 때 정말 편했고요. 어댑터도 정말 튼튼한 어댑터여서 믿음이 갔습니다. 배사올 표준 규격이어서 월 마운트, 모니터 암 등 액세서리의 호환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정말 큰 장점이죠. 고해상도 HDMI와 DP 난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PC 모니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TV, 게임기 등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이 너무 좋죠. 참고로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요, 나사 3개만 조립하시면 끝입니다. 조립이 정말 쉬웠습니다. 모니터와 스탠드 4개, 나사 2개를 조립하고요. 나사 캡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드 넥과 스탠드를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조립이 완성됐고요. 이제 모니터를 천천히 전체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모습이고요. 모니터 디자인은 제가 좋아하는 검은색의 각진 심플함이었습니다. 각도 조절도 가능해서요. 사용하실 때 본인의 눈높이에 맞게 각도를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옆모습입니다. 큐닉스 모니터 QX24T1 전체적으로 정면과 옆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뒷면이고요. 뒷면에 큐닉스 로고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새겨져 있네요. 튼튼해 보이는 스탠드와 스탠드 4개입니다. 이건 모니터 베젤이고요. 베젤에도 큐닉스 로고와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베젤도 한번 보시고요. 언박싱과 조립은 다 끝났고요. 이제 직접 모니터를 PC에 연결해서 게임도 해보고 영상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짠! 이렇게 큐닉스의 QX24T1 모니터를 연결했고요. 주요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상도와 빠른 주사율 144죠. HDR, 프리싱크 지원, G싱크 호환이고요. 게임 최적화면, 빠른 응답 속도, 조준성 기능, 입력 단자는요, HDMI하고요, DP 단자, 월 마운트월, 스피커까지 완벽하죠. 게이밍 모니터니까 부드러운 화면이 정말 중요하죠. 정말 부드럽고 빠른 144 지원하고요. 이 패널이 TN 패널이라서요. 응답 속도는 최고 수준이고요. 오버드라이브를 ON으로 하면 화면의 잔상이 줄어들어서 더욱 선명한 화질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버드라이브 ON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모니터 설정 화면 들어가셔서 내리시면 여기 응답 가속 보이시죠? 이거를 키시면 됩니다. 지금 켜져 있죠, 이렇게. 끄기, 켜기 이런 식으로 키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게임에 맞는 최적화면 게임 모드,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사용 모드가 있고요. 이건 기본이고, 게임 모드, 영화, FPS 게임, RTS 게임, 이런 식으로 모드를 변경해서요 다 게임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모니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준선 모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조준선이 나오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준선을 지원합니다. 신기하죠? AMD의 프리싱크와 엔비디아의 G-Sync가 호환됩니다. 저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서요, G-Sync 호환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니터 메뉴에 들어가셔서 프리싱크 보이시죠? 요거를 켜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켜주고, 이렇게 되면 프리싱크가 켜진 거고요,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가시면 여기 G-Sync 설정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G-Sync 호환 활성화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화면 모드 활성화 이거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창모드 및 전체 화면 모드 활성화 이거를 체크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체 화면 모드 활성화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하셨으면 밑에 보시면 모니터를 하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듀얼 모니터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니터를 G-Sync를 사용하실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G-Sync 호환이 켜진 겁니다. G-Sync 호환 모드로 이따가 게임도 해볼게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HDR 지원을 해서요, 이것도 설정에서 켜주시면 됩니다. 풀리 커플이 로우 블루 라이트 이 기능도 있고요, 모니터 설정 들어가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정면에서는 정말 잘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시야각은 조금 아쉽죠. 하지만 TN패널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응답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FPS 게임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 볼 때는 누워서 볼 수도 있겠지만, FPS 게임 할 때는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는 TN패널이 가성비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게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화 모드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도 정말 잘 나오네요. 저 밑에 보시면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배도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HDMI로 안드로이드 TV를 연결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다양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웨이브도 보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영상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퀴닉스 QX24T1 리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요 가성비 정말 좋고요 튼튼하고 FPS 게임할 때 반응 속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계속 이긴 거 보셨죠? 너무 좋더라고요. 저렴하고 반응 속도가 좋은 게 TN 패널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게이밍 모니터 찾고 계신 분 퀴닉스 QX24T1 강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퀴닉스 QX24T1